동소문동 행복연합 기숙사 반대. 이제는 해당 아파트의 다수 주민들과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들까지 가세했습니다. 지난 18일 열린 주민공청회에도 주민들은 참석하지 않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용 기자입니다. 성북구청에서 개최된 행복연합기숙사 주민공청회. 이번에도 주민들은 입장을 거부하고 반대 시위를 이어갑니다. 반대 시위 강도는 더 높아졌습니다. 또 분야별 전문가 두 분과 또 주민대표, 사학진흥재단, 대학교 및 대학생 대표 두 분과 함께 총... 안 되는데 이거 뭐 하는 거야? 상황은 지난 연말 주민공청회와 같았습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과 성북구청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지만 여전히 주민들은 대학생 기숙사가 초등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며 건립 자체를 반대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부터 해당 아파트 전체에 공청회 참석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져 지난번보다 훨씬 많은 100여 명이 넘는 주민이 참여했습니다. 조망권과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주민도 있었습니다. 공청회는 30여 분 만에 또다시 파행으로 치닫았습니다. 공청회 참석자들이 퇴장한 뒤 주민들의 반대 시위는 이어집니다. 구청장실 앞에서 그리고 건축가 앞에서 주민들은 반대 목소리를 높였고 금품수수 억측에 구청 관계자와의 감정 섞인 언쟁도 벌였습니다. 이번 공청회가 마지막이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구정 전에 결정이 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대학생들의 기숙사를 반대하며 공원이나 부족한 어린이 놀이터 등을 조성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 타협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빌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박용입니다.